자, 하나, 둘, 셋. 띵띵띵. 네, 안녕하십니까. 메인만의 지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제가 오늘은 어딜 가야 합니다. 오늘은 메인만의 지은이지만 이분은 오늘의 메인만의 누구누구예요. 메인만의 누구예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지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뽀짝뽀짝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손님! 자, 손님! 자, 저기요, 다음 분! 자, 메시지! 자, 자, 오셨습니다. 이야, 이야, 띠디디! 간단하게 인터뷰가 끝났고요. 우리 맥스와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책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맥스가 나가기 전에 옷을 또 상당히 또 중요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맥스 기분에 알맞게 우리 또 맥스의 제가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서 맥스의 코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짜라란. 야, 이 옷들이 진짜 많아요. 네. 자, 첫 번째 거. 예! 너무 귀엽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이거? 맥스 이거야? 이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잠옷에 조금 가깝죠? 그죠? 이건 잠옷에 좀 가깝고. 이야. 거의 뭐 멜빵 점프슈트. 네? 거의 뭐 멜빵 점프슈트. 이거 어때, 맥스? 이거는 뭐 무난한 뭐 화이트로다가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집에 있을 때도 간단하게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야. 야, 이거야. 맥스, 너 있잖아, 원래 검은색에는 핑크야. 너 알지? 원래 검은색에는 핑크야. 어? 맥스, 너 이거 입고 나가면은 너 세상 인기쟁이 된다? 응? 관심도 없지? 응?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야, 이거는 약간 후드티 같다. 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야, 원래 근데 블랙에 블랙이지? 그치? 사실 블랙에 블랙을 입잖아? 그럼 살짝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밤에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산책을 시키잖아요? 그럼 애가 손이랑 입밖에 안 보여. 눈썹이랑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아이고, 좀 난만하고. 제가 사실 좀 아까부터 봐왔던 옷이 하나 있어요. 이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목폴라티. 또 춥지 않습니까? 목폴라티도 돼 있고 이게 약간 버버 약간 트렌치 코트, 약간 그리고 저랑 약간 커플색, 약간 저랑 매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옷을 한번 입히고 우리 맥스와 데이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맥스야, 이 옷을 입고 한번 산책을 해보자. 좀 있자, 산책 가자, 산책. 그렇지. 일로 와. 맥스, 자, 이제. 야, 이제 옷을 벗고요. 맥스, 팔 빼야지. 아니, 팔 있는 줄 아니지. 그렇지. 팔을 빼고. 어디가. 손님, 옷 갈아입으실 때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잘했어. 손님 나체로 어디 가시려고 해, 손님? 아유, 이 손님 큰일 나실 분이네. 예?
손님 가시죠. 다이버스. 손님 어떠세요? 아, 거울 보고 계시는구나. 느낌 오시죠? 패션은 이거예요, 손님. 아니, 이 입만 튀어나온 거 어쩔 거야 이거. 아니, 그거 물면 안 돼. 그 무는 거 아니에요. 그 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손. 자, 아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 와, 이 늠름한 자태. 네? 아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손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손님 코트를 입으셔야죠. 너무 잘 어울려요, 손님. 오이, 와, 이거 사셔야 되겠는데요? 네? 손님, 아, 이거 가격이 좀 있으세요. 이거 강아지 육부 20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손님? 어우, 비싼데 이거. 이게 뭐야? 손님, 이건가? 손님, 머리띠예요? 아, 손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손님, 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제가. 아, 이런 비싼 옷을 입혀봤어야 말이죠.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 제가 조금. 그런데, 예. 제가 빨리 입혀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되게. 손님, 한번 봐주시죠. 예, 그냥 빼야겠다.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해야겠다. 오늘은요, 제가 해볼 것은요, 맥스 먹방입니다. 맥스를, 자, 맥스 옷을 다 입혔고요. 약간 코트에다가 무폴라도 입고, 약간 조금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맥스랑? 네. 우리 맥스랑 한번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자. 맥스랑 드디어 나왔습니다. 맥스 오랜만에 달려볼까? 이렇게 맥스랑 뭐 제가 산책을 당하고 있는 기분인 것 같긴 하지만은요. 네, 뭐 맥스가 상당히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를 데리고.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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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맥스 뛰어. 그렇지. 맥스 어디 가고 싶어? 맥스 어디 갈래? 맥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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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맥스랑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도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맥스랑 어이구. 뛰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떻게? 해주세요. 야, 야, 그래 꼈어. 됐다. 코코예요, 이름? 코코. 형이네, 형님. 그래, 형님 그래야지, 형님. 할 수 있어, 내려, 내려. 가자. 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야, 맥스. 자, 이제 개인기 타임이야. 산책했으니까 꼬야도 먹어야지, 그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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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줘야지, 손. 손을 줘야 꼬여를 주지. 얘네 사람 맡아주고. 손. 반대손. 됐어. 하이파이브. 뽀뽀. 엑스 뽀뽀. 그렇지. 엑스 물. 아. 아이고 맛있어. 근데 맥스가, 제가 이제 알았어요. 맥스가 빵야를 안 하는 이유를. 맥스가 빵야를 왜 안 하냐면 이 딱딱한 바닥에서는 빵야를 잘 못해. 잘 못 들어놓더라고. 근데 이제 쿠션 같은데, 방석 같은데 이렇게 그 푹신한 데가 있으면 빵야를 잘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거 꼬꼬야를 줘도 고기를 줘도 아마 빵야를 안 할 거예요. 앉아. 손. 손. 반대손. 반대손. 뽀뽀. 뽀뽀. 좋아. 네. 아, 오늘 맥스 분과 인터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씨. 자, 오늘 또 산책을 저랑 하셨는데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예, 저는 이 맥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밖에 나와 있고 되게 시원하고 항상 산책 가는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오니까 맥스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떠세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박지훈 씨랑 사는 게 어떻게 좀 뭐랄까 좀 괜찮으신지 아니면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싫으면은 손을 주지 마시고요. 좋으면은 제가 손 했을 때 손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박지훈 씨와 사는 게 괜찮으신가요? 손? 야,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그런, 왜냐하면은 이 꼬야를 제가 진짜 많이 주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배신을 하면은 이게 참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네, 박지훈 씨랑 사는 게 괜찮으신가요? 맥스, 손! 손! 요, 손! 손! 사실 이렇게 해도 저는 꼬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맥스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눈빛이 정말 이 눈빛에 사르르 녹거든요, 제가. 네, 항상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똘망똘망 눈빛으로 이러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아, 그 눈빛은 정말 연기자였으면은 맥스가 1등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연기자예요, 연기자. 네? 그러면 맥스와 산책 데이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스 여러분? 맥스 여러분? 우리 맥스?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메이바! 안녕! 맥스와의 대윙트 with 여러 친구들 하고 오늘은 영광스럽게 우리 맥스가 붙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늠름한 우리의 맥스가 앞발로 붙여줄 겁니다. 맥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맥스가 발로 짱! 짱! 됐습니다. 맥스와의 대윙트 대주던. 네, 또 맥스 씨도 또 팬층이 되게 넓으세요. 제가 또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맥스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맥스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좀 말하고 싶고요. 우리 매일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만큼 나도 우리 매일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멍 라고 전해 달라고 하시더군요.